아파트를 털어온 도둑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도둑들이 예사 도둑이 아니라 이 소형 액정 TV와 카메라 렌즈 그리고 원격 조정 장치까지 갖춘 첨단 장비를 이용했습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털려다 붙잡힌 33살 박영무 씨. 박 씨는 먼저 우유 투입구로 작은 카메라가 달린 파이프를 밀어넣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액정 TV 화면에는 비어있는 아파트 내부와 자물쇠가 보입니다. 파이프 끝에는 팔각형 모양의 특수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잠겼던 자물쇠는 파이프를 통해 밖으로 연결된 원격 조종 장치에 의해 쉽게 열립니다. 박 씨는 어떤 모양의 자물쇠도 쉽게 열 수 있도록 갖가지 보조 장치까지 마련했습니다. 박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홍모 씨로부터 이 첨단 장비를 건네받았습니다. 이 매 팀이 우리는 하는데도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너도 이걸 해가지고 냄새 해가지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박 씨와 같은 날 빈집을 털었던 32살 김동주 씨도 역시 똑같은 장비를 이용했습니다. 김 씨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최모 씨로부터 장비를 넘겨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신종 첨단 장비를 제작하는 전문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장원입니다.